망망대해. 바다 위를 오가는 수많은 선박들의 안전 운행을 책임지는 무인 표지들. 바다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진 추천주 상태는 좋아. 잘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인등대나 무인등대는 이런 표지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등맹기 이상 없어요. 네, 볼 잘 들어와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바다 위 다양한 무인 표지들을 점검 관리하는 이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점검원들을 만나봅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인천항의 아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5톤급 항로표지선 두 척으로 관할구역 바다를 돌면서 무려 330여 개에 이르는 항로표지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요. 아침부터 팀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싣느라 분주합니다. 점검 계획을 세우니까 점검 계획 따라서 뭐 축전지 수량도 예비가 배에 얼마 있나 고려해서 싣고 등맹기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해서 실어요. 한번 출항하면 하루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되돌아오기 힘들다 보니 필요한 물품들은 항상 넉넉히 챙겨 출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서야도 무선국 검사 1, 아 이게 1번이야. 아니 초치함. 이거 1번. 그다음에 요거, 요거 2번. 무인표지 점검 업무를 총괄하는 이흥석 주무관이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이정열 선장과 오늘의 일정을 공유합니다.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쉴 새가 없습니다. 등대나 등부표 위에서 밤바다를 밝혀줄 등명기의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미리 점검합니다. 선을 테스트하고 뭐 선 까놓고 뭐 주기를 다 맞춰놓고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달았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기 전에 저희가 먼저 테스트를 하죠. 등명기들의 불빛이 깜빡이는 간격도 확인합니다. 4초 하나. 드디어 첫 번째 작업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정열 선장이 노련한 운항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큰 충돌 없이 밀착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조류가 있어가지고 계속 움직입니다, 배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잡아줘야지 이 등부표가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그 사이 나머지 선박 운항팀과 무인표지 점검팀은 모두 뱃머리로 나와 선장의 OK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호가 작업하기 좋다는 신호인가요? 그냥 저희들만의 신호죠. 작업을 해도 좋다는 신호가 떨어지면 재빨리 등부표와 선박을 밧줄로 결박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출렁이며 움직이는 선박과 등부표 사이를 오가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부표의 라인을 잡아놓고 배랑 같이 움직여줘야 저희가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라인이 없으면은 배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저희가 공구를 옮기든가 뭐 배터리를 옮기든가 뭐 자재를 옮길 때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요. 이제 항로표지 점검원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등부표에 올라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거죠. 등부표 위쪽에는 밤에 불빛을 내는 등명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점검 후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오는데요? 네, 밑에만 보면 돼요, 안 돼요? 하단부엔 전기를 공급해줄 축전지가 장착돼 있습니다. 위에는 잘 들어와요. 아! 괜찮은데요? 어? 야, 배터리를 바꾸자. 13.84. 아, 그거 ES네요. 그거 교체하죠, 그냥. 요즘은 태양광 등명기가 대부분이지만 축전지 자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 때 테스트를 해보고 성능이 떨어졌으면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점검 작업이 안전하게 완료됐습니다. 도로 위 신호등과 같은 무인 표지들, 특히 육지와 비교도 안 되는 시흙처럼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부표의 존재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얘들이 잘 작동이 돼줘야 우리가 뭐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나중에 소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얘들이 튼튼하고 잘 돌아가야 이제 사고도 안 나고. 예? 그래야 우리가 그냥 한 이래도 보람이 있는 거고. 이번 작업 대상은 녹색 등부표입니다. 녹색은 입항하는 배를 기준으로 항로 왼쪽에, 빨간색은 오른쪽에, 노란색은 공사 구역에 설치됩니다. 등부표 바깥쪽은 암초 같은 장애물이 있거나 저수심 지역이니 선박들이 등부표 안쪽으로 운항을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와, 이거 뭐 흔쾌가 깜짝이야. 인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등부표만도 160여 개. 그 외에도 등표, 무인등대 등 무인표지 점검팀이 관리하는 무인표지는 2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진, 축전지 상태는 좋아? 축전지 상태 이상이 없어요. 등명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등명기 교체할 겁니다. 역시 습기가 꽉 차있던 등명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출항할 때 실어뒀던 예비 등명기로 바꿔주는데요. 작업하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위험하겠어요, 저렇게 하면. 아, 파도가 있고 조류가 센 강한 날은 좀 위험하죠. 그리고 주변에 선박들이 지나가면은 파도가 노을 파도가 오니까 위험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노을성 파도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바다 위 날씨라는 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거죠. 불 붙었습니다. 오케이. 등명기 교체로 작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다 뭐예요? 갈매기똥, 가마오지똥 그런 거. 새똥은 지별판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어, 깔끔해지는데요? 아주? 그럼요. 이렇게 안 하려고 개선안을 빨리 만들어야죠. 여기가 해상이다 보니까 갈매기나 가마오지 이런 것 때문에 새똥이죠, 새똥. 거기에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앉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새들이 못 앉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조류방지봉이라고 해요. 우리는 명칭을. 새들이 난간에 앉지 못하게 스프링봉을 설치한 건데 더 좋은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 같네요. 배터리 두 개 챙겨가고 얘 챙겨가고. 뭐 전마선을 이용해서 초지리 등표라는 곳에 등명기랑 축전지 교체 겸 점검을 가는 거예요. 서해는 수심이 깊지 않고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커 큰 선박이 접근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무인등대나 등표가 대부분 암초나 섬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본선이 그 선착장이 마련돼 있지는 않으니까 다 이런 보트로 올라가요. 등표 점검을 위해 보트로 갈아탈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장비 하역 작업을 하다 말고 팀원들이 뭔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왜, 뭐 문제 있나? 왜? 왜요? 앞불사 보트에 구멍이 나버린 건데요. 어, 내리다 받친 거야? 네, 배터리 모서리에 받쳤어. 묵직한 축전지에 날카로운 모서리에 찔려 구멍이 난 겁니다. 다행히 크게 찢어진 게 아니라서 긴급 보수를 하고 보트를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보트가 출발합니다. 오늘처럼 보트 내부가 찢어진 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서해의 특성상 보트 외부가 손상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는데요. 대부분은 저기 등표나 이런 데가 다 갯바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금껍데기 이런 거 많고 하니까 배가 드르륵 드르륵 하다가 이제 배 측면 바깥쪽이 다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달아놔도 닿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야, 튼튼해. 나 앉아있는데 빵빵해. 그래, 왜? 빵빵한데. 우리를 붙은 데요, 형이. 아, 내가 지금 무겁다는 얘기야?
아 진짜, 아 진짜 싫어. 아, 살 뺄게. 몇 물이에요? 몇 물이냐고? 오늘 하여튼 저조 뭐 얼마더라? 150? 많이 빠질 때가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점검할 무인 표지는 등표입니다. 주로 해안가 암초 위에 설치돼 있어 물때가 중요하죠. 작업하실 때 그럼 물때도 좀 이렇게. 예. Yeah. 저희 이제 서해 거는 물때를 고려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아야지. 물때 고려 안 하면은 아까 저 경인항 입구에서부터 여기를 보트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요 골이 다 저수심이고 물살이 세거든요. 생긴 게 꼭 북조라기보다는 등대처럼 생긴 거예요. 이제 등대인데 저 밑에 부분이 물에 잠기는 거는 등표예요. 안 잠기면 등대고. 지금 잠긴 건가요, 저게? 아, 이제 지금 물이 빠졌죠. 물이 이제 뭐 만수위 때까지 가면은 저 밑에 지금 저 페인트 좀 벗겨지고 한 저런 부분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장비들을 내리면 교체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20kg이 넘는 축전지들을 대체 어떻게 꼭대기까지 갖고 올라갈까요? 예. 이 장비들은 들고를 보들라니까 이제 밧줄로 묶어서 올려요. 높이도 높고 입구도 좁아 장비들을 들거나 메고 올라가질 못하니 밧줄로 끌어올리는 거죠. 등명기는 가벼워가지고 이렇게만 걸어도 돼요. 근데 배터리는 또 묶어줘야 되고. 등명기는 가벼워서 깨지지 않게만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축전지는 매듭을 단단히 해줘야 합니다. 딱 봐도 힘들어 보이죠? 오늘은 축전지 전기 교체 작업을 위해 등표를 방문한 건데요. 배터리가 이게 보통 4년 정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배터리 따라 또 틀린데 3년, 4년 주기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전압이 떨어지니까. 인천 지역 내 40여 개의 등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점검하고 장비 교체를 하는 것도 모두 무인 표지 점검팀의 몫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등명기 교체도 마무리했으니 이제 작동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배터리가 연결이 됐나요? 네,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대? 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잠깐만. 네. 설마 거꾸로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거꾸로야 이거? 사전 점검을 마친 새 장비가 작동을 안 한다면 연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전선도 오래되면 색깔이 바뀌니까 하얘져 버리는 거죠. 원래는 약간 빨갛고 까맣고 이런데 그래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겨요. 색이 바래버려 선을 잘못 연결했던 거네요. 6초인가 이게? 네. 6초마다 한 번씩.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해도에 어디는 몇 초에 한 번, 어디는 몇 초에 한 번 이런 게 약속이 있어요, 이게 또. 아, 그냥 뭐 깜빡이는 게 아니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9마일짜리, 7마일짜리, 뭐 3마일짜리, 5마일짜리, 11마일짜리 강도 거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약속으로 지정해 놓은 대로 설치를 해야 돼요. 작업을 마치면 서둘러 철수를 해야 합니다. 서해는 아차하는 순간 고립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빠졌네. 잠금하고 나서 나오려 하는데 물이 더 빠져가지고 배가 얹혀가지고 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아무래도 서해가 조수간만이 뭐 9m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빨리 올려야겠네? 네, 금방 밀려요. 물이 세더라고요. 어. 그러면 100포트 먼저 올려요. 지금 나중에. 그래 됐다. 포트 먼저 올리고 지금 나중에 내릴게요. 포트 먼저 올리고 지금 나중에. 물빨이 세답니다. 서해는 수심차만 큰 게 아니라 물때에 따라 물빨의 세기도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여유 부릴 틈이 없습니다. 선박으로 올라와서도 바로 장비 점검 및 정리를 합니다. 공고들도 엄청 많아요. 네, 뭐 정비용품들인데 우리 뭐 보면
이런 건 17mm고 뭐 또 어떤 놈은 14mm 들어가고 어떤 건 19mm 들어가고 뭐 종류가 들어가는 게 한 종류가 아니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저희가 보통 점검하는 거는 이 가방 하나면 다 돼요. 아,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니퍼. 다음에 이게 멀티 스패너예요. 몽키. 그다음에 이거 드라이버. 육각렌치. 거의 맥가이버 수준이시네요? 맥가이버는 아니고 섬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수렵, 완전 수렵은 아니지만 좀 반수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도 뭐 불 피울 줄도 몰랐는데 불 피우는 것도 다 배우게 되고 낚시도 배우게 되고 뭐 이거저거 많이 뭐 이거저거 노하우들이 많이 생겨요. 조금씩 이 한국 회전분들 나중에 본인도 했다고 들어도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살 사람들 많습니다. 다들 혼자서 밥 해먹고 하다 보니까 식사 준비 이런 거 잘하니까 요리들도 잘하는 사람들 많고. 창문이 작습니다. 드디어 제 얼굴을 뵙네. 그러게요. 전날 또 밥 먹어야 돼. 아니. 어이구. 땀이 험빡 젖었어. 네? 땀이 막 험빡 젖었어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럼요. 날도 덥고 겨울엔 춥고 겨울엔 추워서 힘들고 여름엔 더워서 힘들고. 드디어 오늘의 점심시간. 예전에는 선박에서 직접 밥을 해먹기도 했지만 요즘은 작업 효율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주문 조리된 음식을 출항할 때 싣고 와서 데워먹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범위가 있고 아까 뭐 표체교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저희가 보통 11시 반에서 12시에 먹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표절이가 뭐니까 거기 또 물이 빠지면 못 가니까 빨리 갔다 온다고 하다 보니 이런 날이 있어요. 선박 운항팀과 무인표지 점검팀이 다 같이 둘러앉아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이 완전 남자들의 세계네 이거. 여자가 한 분이 좀... 나 역사에 편의점에 여성 직원이 탄 적이 없습니다. 오후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사이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무인 표지들이 워낙 많아 바로바로 작업 내역을 기록 반영해놔야 합니다. 등명기를 설치한 장비, 그러니까 뭐 설치한 거 예비 아니면 고장나서 폐기할 거 뭐 이런 거를 그때 작업 때마다 이제 제가 다 바꿔주는 거죠 기록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업을 나가야 할 때 오늘 어떤 걸 해야 되는구나를 여기서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원래는 컴퓨터 PC가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비를 들여서 한 겁니다. 제가 편하려고 또 투자는 해줘야지. 사실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전산화 작업은 이흥석 주무관의 전공 분야입니다. 집에서도 뭐 2대째다 보니까 아버님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 그런가. 제가 전산관리를 했는데 전산학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잘 다니다가 또 이쪽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39년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부산 오륙도 등대에서 퇴직을 하셨어요. 항로표지관리원으로 일했던 부친 덕에 이흥석 주무관에게 등대는 집이자 놀이터였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죠. 예, 외롭고 힘든 직업인 거 아니까 싫어하셨는데 결혼을 할 때 제가 백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딸 달라고 할 때 저 공무원 할 겁니다 그랬거든. 허락받고 결혼을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왜 안 하냐고 자꾸 이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했다가 준비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가 눈으로 잘 보기는 힘든데 야간에 이렇게 불을 보게 되면 이제 저 내가 관리해놓은 저 불들 보고 그냥 선박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쓰고 잘 써서 안전하게 다니는구나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거죠 뭐. 바다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다더니 짧은 순간 주위가 온통 안개로 뒤덮여 버렸는데요. 그냥 봄철, 가을철에는 오후 되면 날씨가 파도가 오후는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명 똥바람이라고 그러는데. 똥바람이요? 예. 오후가 되면, 봄가로 오후가 되면 무조건 차요. 예보가 좋든 말든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지? 그 좀 뭘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최대한 오전에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개가 짙어지면 선박 운항팀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니까요. 이런 날 운전자들 조심하고 가시겠어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날씨 안 좋은데. 저희 배가 아니면 또 작업이 안 되니까. 기상이 아주 안 좋지 않는 이상은 나가서 일단 작업을 해봐야죠.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업무이니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일정대로 운항해 무인표지 점검팀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무사히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선박 운영팀의 임무. 그러니 두 팀은 마치 한 팀처럼 팀워크가 돈독합니다. 지금은 어디 점검하러 가십니까? 아, 이 소야도 등대라고 이제 섬에 있는 저 항로표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섬에 있어서 등대. 목적지인 소야도 등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저 까만 거? 까만 바위. 네. 요 까만 거? 아니, 아마 내 기억엔 여기로 가야 될 거야. 뒤에 파도 치는데 괜찮겠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파도야? 아니. 계속 치는 거야, 이거? 네, 원래 치고 있는 거예요. 오빠, 이가 잠깐만. 뒤에 계속 치는데. 네, 여기. 그러면 여기 말고 그쪽으로 가봐야겠네. 차라리 그게 낫죠. 좀 걷더라도. 짙은 안개에 파도까지 거세져서 섬을 눈앞에 두고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할 구역 내에 이렇게 전마선으로 점검해야 되는 구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등표, 무인등대 이런 데는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꽤 많거든요. 한 60, 70개 되니까. 아, 많이 친다. 오, 야, 빼라. 야, 바닥에 복병이 있네. 섬을 우회하다가 암초에 걸릴 뻔한 건데요. 어디다 대냐, 이거? 저 위로 갈까? 그러니까 파도가 밑에서 오니까 위로 가면 또 날라. 야, 너무 붙어서 가지 마. 신기하게도 섬 반대편으로 돌아오니 안개도 적고 파도도 약해집니다. 보트가 섬에 접근하자 베테랑 이흥석 주무관이 먼저 뛰어내려 팀원들이 안전하게 내릴 곳을 확보해줍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니 제대로 된 길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갯바위를 겨우 지났더니 이번엔 등반 코스가 나타납니다. 야, 이거 또 줄을 매놨네. 짱짱하네. 이흥석 주무관은 팀에서 가장 선임이지만 나이는 어린 편이라 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합니다. 아휴, 정년까지 못하겠다. 힘드세요? 힘들어요. 딴 거 다 잘하는데 오르막이 안 돼. 드디어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소야도 등대 같은 무인 등대는 인천 지역에만 37기가 있습니다. 유인 등대는 전국에 걸쳐 30기도 채 안 남았고 대부분 무인 등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뭐지? 오래된 등대 같은 데는 옛날에 사람들이 못 먹어서 다 날씨됐나 봐요. 나는 막 통과하기 힘들어. 진짜네요. 꽉 차는데요? 진짜 오래된 등대는 그렇더라고요. 쪼개네요. 아, 날씨 덥다. 안개 끼리 후딱 찌그러지 뭐. 정년까지 못하겠어. 이건 진짜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될 것 같아.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막내네. 숨 고르는 시간도 잠시 뿐.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서둘러 점검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등맹기 이상 없어요. 네, 볼 잘 들어요. 육지와 섬, 바다를 넘나드는 고된 작업을 묵묵히 해내는 원동력은 항로표지 점검원이라는 사명감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신호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일단 사명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직업을 선택했으면 여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3호라고 목표 정비선입니다. 저희가 편체 교체할 대상의 장비를 빼고 나면 저 배가 그 부패를 완전히 새 걸로 이제 교체를 해줘. 백룡도 등대 점검 출장간. 가면 13.3m.